자, 그럼 뉴스 3부터 네. 먼저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아, 첫 번째 뉴스는 파월과 문우신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과감한 네. 부양을 하겠다 이렇게 재천명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어제는 뭐 소폭 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네. 유가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뭐 이게 우리가 저 피부로 와닿는 금융시장의 지표 같은 것들은 이게 진짜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맞나 이 정도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네. 코스피도 이제 2000에 육박하고 있고 또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도 뭐 전고점에 거의 이제 부근에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에서 기업 그리고 이 소비 뭐 투자 이런 쪽으로 이제 시각을 돌리면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네. 어제는 스티븐 무니신 재무장관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를 이끄는 양대 축이죠. 네. 재정을 담당하는 무니신과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제롬 파월이 거의 동일한 수준의 경고를 어제 또 날렸고 우리가 뭔가 더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문희신 장관이 얘기를 한 거 보면 올 2분기에는 더욱더 높은 실업률과 더 부정적인 지표들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지금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염려에도 불구하고 백투워크 그러니까 일하러 우리 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이제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 주마다 이제 그 주정부들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만은 만약에 각주 정부들이 그 셧다운을 몇 달 연장한다면 미국 경제는 결코 완전하게 회복될 수가 없고 이 시점, 이 모멘텀을 우리가 루즈해버리게 되면 영구적인 손상이 될 수 있다. 겁을 네. 굉장히 많이 준 거죠. 그래서 보건 이슈를 물론 고려를 하면서 안전한 방식으로 경제 활동이 재개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우리 저 그 오건영 프로가 오건영 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연준의 유동성 프로그램에 종잣돈을 미국 재무부에서 4,540억 달러를 이제 해서 이거를 한 10배 튀긴다. 레버리지 써 가지고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한다 그랬잖아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 4,540억 중에 지금 현재 보니까 1,950억 달러를 연준에 이미 지급을 했고 나머지 2,590억도 지금 배정을 해서 지급할 준비가 돼 있다. 네. 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연준도 빨리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파월 의장도 이번 경기 하강의 범위와 속도는 현대사의 전례가 없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침체보다도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질문이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 지원 조치가 충분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해야 될 수장이잖아요. 네. 제롬 파월도 그렇고 스티븐 무니신도 그런데 자문자답 해보는 거예요. 충분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책 순환을 총동원하겠고 이런 조치들을 폭넓은 대응에 단지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내가 알고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 수단 중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근데 어제 이제 통상 이런 이제 이 발언이 나오면 증시가 올라요. 그렇죠. 원래는 네. 와 이거 뭐 더 한다. 근데 이제 워낙에 증시가 많이 반등을 한 데다가 또 이제 그제 시장이 미국이 많이 올랐어요. 3% 네. 이상 오른 데다가 이 말 뜻은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기에 이제 방점을 둔 거죠. 투자자들이 네. 아 뭔가 하겠다라는 뜻에 방점을 뒀을 때는 필요 충분 요건이 뭐냐 주식 가격이 싸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라가는 건데 네. 주식 가격이 비교적 크게 반등을 한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건 야 지금 밸류에이션이 맞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어제 뉴욕 시장에서 오히려 차익 매물이 막판에 굉장히 많이 쏟아지면서. 어제는 그제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 그런 모양새로 미국 주식이 끝났는데 어쨌든 이런 유의 어떤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가 사실 이제 앞으로의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미국 경제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의 예. 과감한 경기 부양책 재천명 소식 첫 번째 뉴스로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요. 예. 공인인증서 폐지에 관한 얘기가 이제 뉴스로 쭉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 뭐 7월? 예. 예. 그때쯤부터 예. 이제 서서히 많이 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인인증서 폐지라고 도어 언론들이 다 써요. 예. 근데 사실 이게 방점이 어디냐면
공인에 있어요. 공인. 그러니까 인증서는 그대로 가는데. 인증서가 폐지되는 게 아니고 네. 네, 지금 저도 여기 이제 제 업무용 PC입니다만 요걸 갖고 다니는 이유가 이 안에 제 공인 USB 안에. USB 안에.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이제 하드에 들어가면 복사된다 그래서 겁나서 이것도 주머니에 꽉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경우가 많단 그래? 말이에요. 네네. 안 그래? 아, 저는 뭐 이렇게 정품은 뭐 별로 잃을 게 없는 거예요. 큰 돈이 없어서. 네. 갑자기 큰 돈 있는 사람 됐네. 어쨌든 이 공인 인증서 폐지가 이제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인하는 인증서가 폐지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인증은 남아 있다. 그리고 지금 쓰고 계시는 인증서를 그냥 쓸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실 우리나라 이제 공인 인증이라는 게 코스콤 이제 코스콤이라는 게 증권 전산 얘기가 하는 거거든요. 네.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이 여섯 군데가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 이게 공인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인자를 떼게 되면 다른 인증 수단도 금융거래라든지 상거래에 쓸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지금은 뭐 이것만 가능했냐 법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은행 거래도 모바일로 보면 패스라는 거 우리가 네, 쓰잖아요. 네. 카카오 인증 있죠. 그래서 인증을 쓰고 있는데 네. 이제 공식적으로 이 공인이라는 걸 떼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체적인 인증 수단을 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공인 인증서 도입된 게 1999년인데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야, 저도 이제 그런 예전에 드라마에 뭐 촌송이 코트인가? 뭐 그거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전지현 씨가 그래가지고 네. 중국 사람들이 이거 사러 뭐 엄청 들어왔는데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공인인증서에서 맡겨가지고 맞아요, 그 만약에 그거가 그때 있으면 네. 그 코트 만드는 회사는 그냥 왕초 대박이 났었는데 네. 그런 상황이 그리고 이제 가물가물해질 때가 있어요. 이쪽에서 공인인증서 2번으로 그리고 저도 이제 보면 금융거래할 때 증권 HT에 딱 뜨면 공인인증서 만료 기간 한 달 전서부터 경고가 뜨잖아. 네. 아 그거 뜨면은요. 아, 또 이거 재발행해야 되나? 뭐 네. 연장해야 되나? 그 연장하는 것 자체도 전 스트레스야. 네. 번거로운 일이긴 번거롭죠. 하죠. 번거롭죠.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생체 인식이나 홍채라든지 지문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수기 서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인증 방법을 이제 개발해서 이렇게 쓸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테마주들 같은 것들도 저 월요일 날 이다솔 차장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테마주들 같은 것들도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정부기관 예를 들면 우리 가족관계증명서를 연말정산 관련서를 하려면 그야말로 공인인증서로 네네네. 들어가야 되잖아요. 홈택스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정부기관서부터 이런 것도 공인이라는 걸 빼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 개별적인 어떤 인증에 대한 그런 이제 필요성 같은 것들이 많이 늘면서 연관된 산업, 연관된 생태계가 좀 생기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 또 저는 그 아이폰을 이제 좀 한참 쓸 때 공인인증서 이거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조금은 더 다양해지고 그렇죠. 그 좀 더 편해지는 인증서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는 그 외국 그 모바일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네. 미국에서 할 때나 뭐 이렇게 볼 때 뭐 인증 절차 같은 것들이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툭툭 하면 됐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공인도 그렇지만 인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개인 정보 보호라든지 금융 거래 뭐 상거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보장이 되는 것 같은데 상거래는 어쨌든 모바일이든 혹 특별히 웹으로 하는 네. 이제 컴퓨터로 하는 이 거래는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비판이 이제 뭐 보안을 해야 될 그러니까 보안에 더 많이 치중을 해야 될 기업의 책임을 개인들한테 좀 네. 나눴다 뭐 이런 네. 비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는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된 뉴스였고요. 아, 공인인증서 폐지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요. 야, 좀 암울한 뉴스 같은데 1분기에 그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31%가 예. 작년 대비 이제 줄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2분기는 더 암울할 가능성이 많다. 높다.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한국 거래소와 상장회사 협의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592군데의 1분기 실적 연결 기준입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네. 매출액이 495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7% 늘었습니다. 매출액은. 네. 근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31.2%, 47.8%가 줄어서 각각 19조 4,700억 그리고 11조 336억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더 많이 팔았는데 이익은 줄었으니까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뜻인데 네네. 근데 저는 사실은 매출액이 0.8%지만 늘었다는 것도 서프라이즈다. 나 저는 그렇게 봐요. 1분기에. 1분기에. 물론 1분기라는 게 글로벌 팬데믹이 한 반 정도만 영향을 받은 그렇겠죠. 거죠. 그렇겠죠. 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글로벌이라는 입장에서 반 정도 영향을 받은 거지만 앞부분은 중국에 대해서 영향을 또 받았거든요. 네네네. 그 중국이 한참 코로나19에 대해서 그 굉장히 창궐 했을 때는 글로벌 팬데믹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우리 중국 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매출이 분기에 1% 가까이 늘었다라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 이제 다른 나라의 상장 기업들 매출 이런 걸 추이를 보면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매출 분명히 줄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네.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뭐 이런 그 어떤 단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출이 굉장히 우리가 일례로 4월 달에 인도 자동차 판매가 0대라는 거 아니에요? 단 한 대도 안 팔. 그리고 그 매출이 제로라는 뜻이잖아. 그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자동차만 그랬겠냐 이거죠. 가전은 안 그랬으며 뭐 예를 들면 농기계 뭐 이런 것들 안 그랬겠냐 이거죠. 그런 거 보면 아, 글로벌리 이런 상황이 왔어도 우리 상장사가 비교적 생산 활동을 했구나 이런 생각인데 당연히 이제 싸게 팔고 또 뭐 어떤 계약 관계에 있어서 불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굉장히 큰 게 이제 석유류 제품 같은 것들이 워낙 글로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잘못한 건 아니죠. 그래서 수익성이 나빠졌다. 그래서 결국 1,000원어치를 팔아가지고 작년에는 58원 남겼는데 올해는 보니까 39원을 남겼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한 3.9% 정도 된다. 네. 이런 얘기죠. 상당히 안 좋은 거지만 어쨌든 이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나 그렇게 나쁜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가장 안 좋은 게 뭐 당연히 정유입니다. SK이노베이션, 뭐 SOIL 다 적자 전환을 했죠. 네. 여기는 뭐 적자라는 게 없는 업종이었는데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도 큰 폭의 적자. 뭐 그렇겠죠. 예, 저가 항공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예, 그렇게 돼 있고 분석 대상 상장사 중에 30.6%가 적자를 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서 돌아선 흑전 기업이 이것도 좀 서프라이즈인데 67곳인데 흑자에서 전환으로 적자로 전환한 기업이 98곳. 예, 뭐 그렇겠죠. 30건 정도 차이 난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과 이 순이익이 이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를 빼고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삼성전자 착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삼성전자 규모로 보면은 삼성전자를 넣어서 보면 영업이익이 1분기에 19조 4,7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딱 빼고 나면 13조 290억으로 그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게 31% 준 게 아니라 41%가 줄었고 그리고 순익도 원래 47% 줄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전 분기 대비 61%가 줄었다. 그래서 삼전이 많이 막아줬네. 삼성전자의 네. 영업이익이 지켜낸 게 네. 사실 어떤 착시를 주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정프로 얘기대로 전문가들이 볼 때는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훨씬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겠죠. 이렇게 당연히. 보는 건데 네. 여기 이제 그 여기 이제 매체에서 인용을 누구를 했냐면 이경수 메리츠증권이서 센터장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4월 이후에 미국, 유럽 등지의 이동제, 락다운이죠. 조치로 경제적 타격을 받아서 수치상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우리 상장 기업의 실적은 더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주가는 이미 선반영을 해서 네.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데 훨씬 더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이제 3분기 보고 가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3분기가 정말 예상대로 좋아지면은 네.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데 이게 더 연장이 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 주가를 어떻게 정당화할 거냐 이런 논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도 그런 논란의 어떤 구간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